강원 지역은 주말 사이에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마을 일부는 고립돼 있고요. 폭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생물들이 없어졌다.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그래서 나는 눈이 없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생물이 아주 많고 미국 아마존 그 다음으로 갈 해외는 바로 뉴질랜드! 당해요. 자, 여러분 제가 미국과 아마존에 이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굉장히 천혜의 환경으로 많은 바다 생물과 호수의 민물 생물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주로 낚시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환상의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은혜와 쭈빵이와 잠깐만 헤어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아유 우리 쭈빵 다리 써. 아 우리 쭈빵이 다리 써 쭈빵. 아 빨리 꺼져 이 낙당구 새끼. 자, 여러분 지금 공항으로 출발했고 예전에 미국이나 아마존 갈 때는 이렇게 공항 가는 길에 약간 해방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은혜를 떠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은혜가 임신도 했고 이제 뱃속에 추팡이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마냥 이렇게 해방감 있습니다. 리발 개좋아 자유다. 자, 여러분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해외에 혼자 가겠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들이랑 같이 갑니다. 누구냐면 분명 이 근처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어 형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초짜나시 형님이랑 또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 형님? 얼굴 까먹었구만. 제가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그때 블루길 영상 또 대박 나가지고 형님이랑 콜라보를 그렇게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외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해외 컨텐츠 기대로 한번 궁딩이 불나게 달려보는 게 기대요. 형님 오늘은 왜 그 가 쓰고 안 했어요? 진짜죠. 인천공항에서 한번 보여줘야 진짜죠. 아 알았어. 꺼내줄게. 아 하지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셋이 뉴질랜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츠 고. 자 여러분 이렇게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뉴질랜드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민노고속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동행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낚시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홀리코리아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에서 21년째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낚시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반만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캠퍼밴을 타고 갈 건데 아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김준명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드론 낚시 유튜버 빠도미입니다. 두 분이서 같이 하고 계신데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살낚시하는 작살난다입니다. 작살난다는 또 유튜버를 하고 계시고 저희 유튜버 7명이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죽입니다. 죽여요. 숙소 없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나는 여기서 잘게. 저는 숙소비 환불 받으려고. 자 여러분 저희가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쪽에는 마트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장을 싹 다 보고 나서 장 본 거랑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트로 갈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지금 한인마트 왔거든요. 여기서 통발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 거잖아요. 거기서 통발, 미끼, 삼겹살, 닭 그리고 뭐 초장 이런 거는 다른 데 안 파니까 구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한국은 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거 보니까 한국 같다. 라면 같은 거 좀 사야 되잖아요. 라면 겁나 비쌀걸? 생각보다 안 비싸요. 겁나 비싼데요. 하나에 8,000원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달러인데 800원을 곱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인마트 장 다 받고 현지 뉴질랜드 분들은 큐이라고 하죠. 네. 큐이 분들이 하는 현지 마트로 또 가서 나머지 장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낚시방 장가 왔습니다. 여기는 다 미끼예요? 네. 와 아니 무슨 이런 미끼 보면은 지금 배고파가지고 제가 먹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컨텐츠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장어 통발인데 우리나라에 없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런데 장어나 베드라치 이런 거 잘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하나 구매해볼게요. 우와 이게 뭐야? 미리 요만해. 와 형님 이거 한번 돌려주세요. 잡은 척 자 여러분 저희 통발이랑 정갱이 이런 거 샀거든요. 자 이제 키위마트 가서 생닭 이런 것도 마저 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지 마트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 코스트코 느낌의 엄청 그냥 광대한 마트 같습니다. 대포가 방망이야. 와 고구마 사이즈 보세요. 내 거만 하지. 형님 여기네 휘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장을 다 봤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하는 컨텐츠 포인트로 가서 바로 뭐 잡을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가서 봐요. 낙동낙. 자 여러분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컨텐츠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바다 낚시도 물론 많이 하지만 민물 낚시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민물 장어 낚시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장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장어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민물 장어인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이런 장어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아이씨 뉴질랜드 거 노딱 먹으면 비행기감 날려요. 지금 여기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개울을 보시면은 장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개울입니다. 이런 개울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 색깔도 굉장히 탁해가지고 장어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민물장어를 낚시로도 잡고 통발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소고기와 생닭을 넣어가지고 통발에 먼저 던져놓고 낚시로도 잡다가 통발 다시 건져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어를 잡아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장어 전문가 홀리코리아님께서 장어 채비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민장대로 하세요? 네 그냥 원줄에다가 마늘 하나 들었습니다. 되게 작은 거 쓰시네요. 아
마늘에다가 4분의 1온스 두멍추 요거 하나 달고 던지시면 됩니다. 미끼는 뭘 쓰나요? 닭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최고겠어요. 닭이랑 소고기가 최고예요. 아 그렇죠. 사람도 좋아하니까 짬도 좋아하겠죠. 여기다 이제 바늘 이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앞에다 살짝 던져놓으면 덥석 물 거예요. 낚시에 자신감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프로님들도 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던집니다 여러분. 에이 이거 설마 통발 던지기 전에 잡히는 게 말이 안 돼. 그치 막 입질 왔어요? 어 입질 입질 잘 봐봐. 어 예예예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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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헌터 빵.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들어 들어 들어. 지금 들어 들어. 셋. 왔어. 야 잡았다. 야 미쳤다. 야 진짜 커 진짜 커. 어떻게 어떻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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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야 랜디 랜디 랜디. 우와 우와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와 우와 내가 잡히다 그랬잖아. 우와 사이즈가 이게 민물장어예요? 어 민물장어. 우와 이거 1kg예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키로급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90만 원 봐도 90만 원 이상 받죠. 어. 90만 원 오케이. 와 90만 원 키. 한 마리 더 잡게 해줄게 빨리. 아, 와, 여러분 이거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우와. 어, 아, 야, 날 치면 어떡해. 와, 이거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두께가 지금 이래요. 와, 와. 내가 봤던 장어 중에 제일 두껍다. 아니, 민짱대로 하는 이유가 있네. 손맛이 미쳤어요. 아, 진짜 나도 느껴보고 싶다. 일단 얘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리코리안 최고! 올리코리안 넘버원! 자, 여러분, 장어 일단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거 잡으면 얘 놔줄게요. 일단 넣어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라! 닫아버섯? 진짜 손맛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이 통발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오프닝 먼저 찍으면 안 돼? 아, 맞다. 가만히 오프닝 찍다가 지금 요거 걸렸거든요. 아, 자 우리 또 장어에 미친 초짜영님 또 핀란드에서 장어만 잡았으면 좋겠어. 일찍 일찍 일찍. 오, 일찍 일찍. 왔다 왔다. 오오오오오. 제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직 아직. 제가 신호주면 가져 하세요. 채요. 채. 채. 와 장난 아니죠? 야 이게 진짜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씨 미쳤어. 우와 우와 미쳤는데 양식장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우리 코리아님이 여기 양식하는 곳이 맞습니다. 여기 와서 밥 줘요. 우와 손맛이 진짜 올리 코리안 넘버원. 올리 코리안 구독 좋아요 좋아요. 얘도 일단 킵해줄게요. 와 여기 뭐 출산율 장난 아니겠는데요. 출산. 왜 안 먹는 거야? 이제 마시는 거. 작은 거만 잡혀가지고. 이게 작은 거예요? 네. 와, 예, 봐봐, 예. 귀여운 거 봐. 헤이, 헤이, 헤이. 빨리 덮쳐, 덮쳐. 그렇지. 아하. 기파시오. 들어가라. 닫아버려. 야, 최고죠. 와, 진짜 손맛 최고죠.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요. 형, 빨리 통발 나요, 통발. 왔어. 왜? 왔어? 낚싯대 끌고 들어가. 낚싯대 끌고 들어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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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들어가. 우와! 우와! 쌀 좋은데? 우와! 한국에서 이런 거 잡으려면 1년 내내 쇠 빠지게 고생해야 하니. 미쳤습니다. 지금. 이야! 와, 미쳤어. 소고기 묻은 거 봐. 방금 이거 앙골라네. 앙골라가 뭐예요? 수입종. 여기는 토종 아니에요? 그치, 여긴 토종이지. 여긴 토종.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종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가 통발을 두 개를 해왔습니다.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바로 요 생닭과 소 간을 넣어가지고 장어가 바글바글하게 들어가는 거를 찍는 게 목표예요. 또 뭐야? 또 와요? 입질 또 와요? 이야! 어, 역시 한 손. 오! 야, 사이즈 뭐야? 야, 사이즈 뭐야? 야, 야, 이거 무조건 꺼내야 돼. 무조건 꺼내야 돼. 잠깐. 괴물, 괴물, 괴물. 왜 이렇게 난리들 났어요? 잠시만. 야! 야, 이게 뭐야? 우와. 내가 꺼낼게. 제가 홀리코리안입니다. 이야! 최고!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아까 그거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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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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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와! 우와, 이거 괴물 아니야? 자, 잡아야 돼. 질질. 비벼, 비벼, 비벼. 자, 우와! 물려, 물려, 물려. 잡아야 돼. 장어로 잡아야 돼요? 어, 아, 잡았다. 더스! 잡아, 잡아! 잡아! 그거 잡아! 잡아, 잡아야 돼! 괴물! 잡아야 돼! 아! 이거 2kg 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괴물이었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잡도 못 하는 사이즈요. 내가 잡자마자 올라오지 바로. 올라오지 바로.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잡아줄게. 저 정도면 어떤 사이즈예요? 큰 편이에요? 중간. 중간. 오, 이게 중간이래요. 빨리 넣어, 빨리. 빨리, 야, 통발 일단 넣어. 통발 빨리 넣자. 뭐야, 봐봐. 어, 저기 또 잡았어. 에헤이. 방생 사이즈. 야, 이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귀한데 방생 사이즈가 되다니. 이것도 여러분, 근데 큽니다. 커요. 저거 방생해지라고 해요. 에이, 저런 거 이제 쳐다 안 보지. 아까 우리 이상한 거 봤잖아. 와, 나 미쳤어. 괴물 봤어요. 진짜 괴물. 아니, 야, 일단 이거 넣자. 와,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핀란드에서는 이게 자포니카라고 그러거든요. 자포니카. 아니, 이제 조금씩 얻어지니까. 얻어지가 더 많이 나오겠다. 더 잘 나오고 더 커져요. 와. 가져가실래요? 넣어줄까요? 얘는 방생할까요? 알아서 방생. 아, 알아서 가요? 어, 오토릴리즈. 양식이니까 말 잘 들어.
친구 데리고 와. 어여. 저희 통발. 자, 생닭을 하나 통째로 싹 넣어가지고.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어? 요거 너무 작다고, 요 구멍이. 아니 근데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잡았던 그런 사이즈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나 아까 잡아봤는데 힘이 진짜 장난 아니죠. 못 잡아서 어떻게 하냐? 아 형님, 이게 내가 내려갈라 해서 나 바로 또 얼굴 똥 씹어버리잖아. 빵이도 내려간다면 자기가 셋 다 컨텐츠 욕심이 싸가지고. 내가 봤을 때 까망이님은 참게도 잘 못 잡아. 그런 사람이 뭐 장어를 잡겠다고 내려가. 장어가 물라고 하니까 바로 빼들어. 자, 일체 왔습니다. 한 뭐야 그래 야 와 뭐야 들체 우와 더커 우와 와 미쳤습니다. 야 꼬리부터 담아야 돼 머리부터 담으면 안 돼. 담았다 됐습니다. 와 올린 코리아. 와 이거 굵기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잡아도 내가 힘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아니, 장갑 두 개 끼고 지느러미 여기 오고 네네 몸통 가운데 여기 아래 거기 네. 딱 잡으면 돼요. 네가 해봐. 잡는 거 홀리콜리아님이 잡았는데. 와 이거 두께 보세요 여러분.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형님 안 되잖아요 형. 들어 우와 이게 장어라고? 와 미쳤다. 아, 근데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지 않소? 그렇죠 더 큰 거 있죠 이거보다. 당연하죠. 와 우와 미쳤다 진짜로. 자 지금 요 크기인데 크기 비교 드릴게요. 와 말이 안 돼. 뉴질랜드 보람 있습니다 진짜. 와 자 일단 근데 통발 좀 던집시다. 아니 더 닫아버려. 낚시 던지지 마세요 아무도. 저거 잡고 싶어갖고 18년 동안 뉴질랜드를 오고 싶었단 게. 소감 한마디 하세요. 네가 저만은 장어를 잡으려고 그 18년 동안 추노 마냥 띵박질하면서 장어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그 수원풀을 해버렸습니다. 형님 여기 비행기 싸고려고 눈 부어필지 바로 써요 지금. 자 빨리 이제 여기다가 속 한 저거 넣으세요. 자 빠도미님이 또 소를 넣으시나 봅니다. 넣어버려? 들어버려? 아 홀리코리아님 또 던지셨다. 던지지 마세요. 통발 좀 던지게 해주세요. 플라이어 가래. 자 소간 통발 플라이어 가래.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이러고 진짜 40분만 있으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낚시를 진짜 해볼게요. 이제 진짜 빨리 진짜 더 큰 거 더 큰 거.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네. 먹도록 놔둬야 돼요. 오랫동안 둬야 되는구나. 왜냐면 미끼가 있으면 딱딱 뜯고 이렇게 끌고 가거든. 근데 얘를 딱 먹을 때까지 좀 놔둬야 돼. 근데 이제 조금 민감한 분들 입질만 조금 와도 확 채거든. 온나 아니 놔둬야 돼. 놔둬야 돼. 자 다시 와서 이까 한번 해볼게요. 네, 또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래. 뉴질랜드 화 돼버렸는데요. 저 지금 까딱까딱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직 아니 아니. 오, 왔다. 한참 남았어. 오, 아직 많이 남았어. 아니. 자, 이제 좀 뒤로 가서 찍어주시오. 셀 거니까. 둘, 하나, 셋.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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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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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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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자, 민사한테 사드릴게요. 죄송해요. 뜰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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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다, 더 커! 우와,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 크게 잡혔어. 또 빵이야 뒤로 해야지. 네가 끌려가면 안 돼. 조심. 예, 일로 와. 됐다. 와. 아니 죄송합니다. 낚싯대 부러뜨렸어. 500만 원짜리 낚싯대인데. 아니 600만 원짜리. 괴롭됐다. 와, 근데 와 이거 부러진 거 봐. 이거 왜 부러진 것이오? 중국산이라서. 아니 이거 부러져도 이 정도 크기 잡아서 부러지면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와 여러분 제가 잡은 겁니다. 와 진짜. 미쳤어 이거. 아니 진짜 미쳤어요 진짜. 뉴질랜드 아니면 이런 거를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내줄까요? 이거는 아까 잡은 거보다 조금 작은 거 같아서 그래도 이제 스스로 집으로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죠. 자 밥 먹자 집에 가자. 가라 집에 가자. 간다. 집에 가 집에 가. 어 역시 말 잘 듣네. 다 왔어. 아니 잠깐 아니 아니 인사하잖아 인사. 아이고 잘 와. 예의 바로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소름도 돋았어. 저도 소름 돋아요. 낚싯대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원래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뉴질랜드 잡는 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모든 낚시꾼들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아 근데 뉴질랜드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역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도 낚시를 혼자 한번 해볼게요. 조차 형님 요거는 낚싯대 얼마예요? 이거 350만 원. 제발 부러뜨리나. 액션 줄 필요 없고 스테이입니다. 냄새 맡고 와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저를 입질하고 오! 야 이거 아예 삼켰죠? 우와 와, 요 정도면 사이즈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크진, 크다. 우와. 잡았다! 아, 이거 뜰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드롭 구명인데요?
들어봐. 이게 뭐야? 에이 너무 짝수입니다 이거. 이거 방생할게요. 더 큰 거 잡을게요. 초짜 형님도 지금 입질 왔거든요. 에이 이거 방생사이지. 그래도 웃음꽃 만개했다. 내가 쟤랑 컨텐츠 하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봤어. 초짜 형님 그렇게 작지 않아요. 큰데요? 한국에서 목숨 걸죠. 양지씨 이거 잡으려면은 이혼하고 낚시해요. 이런 거 잡으려면 이것도 그냥 여지없이 방생. 자 그럼 지금 20분 지났는데 지금 거둬도 통발에 많이 있나요? 없진 않죠. 느낌 없는데? 소간 얘네가 안 먹나? 어야 뭐야? 어, 뭐야 있어? 야야야야야야 방금 두 마리 떨어졌어. 아 방금 두 마리 떨어졌어요? 그래 두 마리 나왔다. 아니 20분 뒀는데 장어가 지금 두 마리가 잡았습니다. 자 이거 다시 던져주세요. 네 다 던져주세요. 플라이어 가라. 자 여러분 이제 낚시 좀 더 해보고 해 질 때쯤 다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왔습니다. 커요? 와 너무 작다. 아야 저 죄송한데 한국에서도 방생 사이즈를. 아, 이런 게 나와. 저 우리 캠핑카 형님 해골구 나왔네. 손맛은 좋으시겠어요. 자 그럼 방생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배때지기 훌칙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늘 보시면은 비구름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분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발도 걷고 이제 좀 더 낚시를. 아 잡혀 있어요. 우와 야 씨. 우와 어때? 야 트리플린 거 봐. 네, 형님. 뭐야? 방생 뭐야? 뭐야? 연기 잘하시오. 어디 감고 있나 보. 이거는 방생하지도록 하겠어. 자, 여러분 통발 이제 한번 걷어보도록 할 건데 아까 통발 걷고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왔어. 짜라라. 어 뭐야? 뭐야? 아니 이 정도 똥손인데요. 통발이 억울하게 뭔지 아세요? 걷는 사람 잘못이 된다. 아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지요? 자 다음 거 그럼 누가 해볼 거예요? 네. 자 성은님 한번 해보세요. 이 통발은 장어 통발이에요. 오! 무거워요? 장난 아니다. 생닭이 겁나 무거워요. 큰 게 비해 1톤 나가라. 이야 크다. 야 생닭 크다. 한 마리. 한 마리. 아유 일로 다 나갔네. 글로 나갔네. 열려있었고요. 아유 싹 빠져버렸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했고 통닭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투척을 하면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비와서 이제 철수하고 요 녀석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둘째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콜리아님 자녀 있으세요? 5명 있습니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가기 전에 지금 초짜 형님이 큰 거 손맛을 못 봐가지고 비 맞으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이 좋은 거 같아요 형님. 우와! 사이요. 사이즈 괜찮아. 첫째님 만족 못하는데. 다 만족했어. 손만 볼 만큼 잡았고. 근데 목소리에 왜 울음이 있어요, 형님?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형님 그 큰 장어 손만 못 봐서 어떡해요? 지는 낚시대도 부러져 봤는데. 낚시대 갖고 프로틀어 보려고.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장어를 손질을 해볼 건데 손질 누가 하냐? 또 장어의 손맛을 못 본 우리. 제가 손맛은 못 봤지만은 칼만 한 거 봐야 벌써. 아이고 형님 장어 손맛 어때요? 매끌매끌하니 기가 막혀버린다. 대급밥 봐, 대급밥. 둘리야, 둘리. 와,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장어 굵기 비교하면 또 이게 부탄가스 아닙니까? 와, 이거는 진짜 미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만원 굵기 죽을 때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 왔은 게 이런 거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 근데 장어하면 또 뭡니까? 숯불구이잖아요. 근데 숯에 불을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숯을 먼저 붙여놓도록 할게요. 구워버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토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파이어블럭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붙어버려. 우와. 형 솔직히 방금 당황하셨는데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들었어. 와, 와 이거 좋다. 토치 필요 없네. 자 이제 이거 불 피우는 동안 칼집 넣으러 가시죠 형님. 와 장어 사이즈 봐라 진짜 미쳤어요. 비교가 안 된다. 부탄가스가 작게 보여. 사이즈가 75 플러스 5cm 대략 80 딱 될 것 같아요. 아이 장어꾼들 어영부영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정확히 83.3. 왜요? 내 맘이요. 장어낚시 전문가가 83.5라고 우요. 83.3에서 방금 또 5로 바뀌었네. 1초 차이에 바로 바뀌네. 롱코 크기 보세요. 손톱만 해요. 자 여러분 내장을 따야 되는데 내장은 이쪽에서 따주도록 할게요. 우와 원래는 이야 무건데가 이렇게 많이 오. 우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돈으로 치면 얼마쯤 돼요 형님? 한국에서 한 1700만원 줘야지. 또 지맘이요. 몇 킬로예요 이거? 5.7킬로. 지맘이요. 진짜 뻥 안 치고 무게는 한 3킬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가로는 한 3,400 하지 않아요 지금? 정도. 심지어 4킬로짜리를 1억에 사갔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간 봐. 우와 이 정도 사이즈의 간이면은 소하고 비교할 만이요. 지맘이요. 아니 이거 내장 갔다 그거 해도 되겠어. 곱창 배드세요 형님? 아니요.
이거 위에 뭐 있어요, 형님? 낙지 바늘. 아, 바늘 있어요? 바늘 있어. 예? 예? 진짜요? 거짓말. 봐봐. 위에 바늘이 있어? 봐봐. 우와, 씨. 삼키네. 낙지줄이. 우와, 낙지줄이랑. 소고기도 있네. 어? 뭔데? 이거 처음에 까망이 형님 놓쳤지, 한 마리. 어. 그놈 인기비. 어, 뭐야? 야. 얘네 그거 하나 삼키고 하나를 또 먹은 거예요? 어. 와. 야, 나 여지껏 장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겁내 멍청구만, 이거. 보면 이제 여기가 피가 고여있네요. 이것이 있으면 이제 꼽자녀 냄새나 흙만 나고. 그렇지. 자, 여러분 여기서 신장을 일단 싹 다 긁어줄게요. 진짜 미쳤다. 아유, 미친 거를 못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많이 만지고 있네. 그러니까 형님. 응? 결국 형님이 승자입니다. 제일 많이 만져. 쓸데없이.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소리 꾸만 소울로 문대면 안 돼. 소울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장어에 대한 아니, 나 때릴 뻔했네. 아니 장어에 대한 예의가 있지 형님. 아니 빠도미님 이만한 사이즈 잡은 거 보셨어요? 터진 적은 있는데 이 정도 아... 크기까지는. 저는 왜냐면 장어 낚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서. 아 근데 구석에서 계속 잡고 계셨어요. 이게 큰 놈이 나서 사실 빠도미님이 잡았던 게 방생 사이즈였지. 사실은 한국에선 굉장히 큰 놈들이었거든요. 그렇지. 먹기 좋기는 제가 잡은 게 더 맛있을 텐데. 어떻게 봤어 맛은? 장어는 300g에서 500g 사이가 제일 맛있어. 아 진짜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살짝 퍽퍽함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또 영물이잖요. 그래서 영물은 놔주는 게 데려먹는 게 좋아. 아 절대 놔주지 않고. 캠핑가요님 서포트 진짜 제대로. 장어 눈을 보면은 막 살아있는 것 같이 싱싱하잖요. 네. 이런 장어는 그냥 바로 까는 것이 아니오. 그러면요? 기도 한번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저번에 블루길 눈도 가려주면서 기도하더라고. 오야 확실히 살이 틀리다. 300g 뭐 800g 그런 거는 진짜 그 무거운 감이 있어. 아... 이 안에 그냥 싹 들어가. 와 그만큼 살이 두껍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기죠. 아니 그만큼 이제 애가 갈 때가 됐다는 거지. 와 형님. 와 형님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가지고요. 이빨도 솔찬이 있네. 형님 조심하세요. 이거 뭐 잡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와 쭉쭉 내려갑니다. 라삭 사무라이 한번 해줘요 형님. 라삭 사무라이. 오픈. 우와 형님 진짜 최고. 좀 아프네. 근데 이거 진짜 뼈 바를 수 있어요 형님? 발라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와 야 이거 야 콜라겐 봐라. 야 뼈예요? 장난 야 굵기 봐라. 우와 이야 형님 장어집에 취업해도 되겠어. 아니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 뜨는 사람은 욕한 게 지금. 자 어우 와 형님 어 킹업부터 어 뭐야 뭐야 형님 틀렸다 진짜. 아 아니죠. 아 우와 진짜 여러분 대가리 크기가 이렇습니다. 종이컵의 두 배요 두 배. 뭐 하십니까 형님? 지금 원래 장어구이 먹을 때 생강을 해갖고 많이 먹잖아요. 생강이 없을 때는 생 양파 있지. 네. 여기에다가 얹혀갖고 먹으면 또 기가 막혀버려. 아... 그리고 와 이거 파 진짜 이거 뭐 몽딩이요. 리기라는 거예요 리기. 아, 파가 아니고요. 파랑 비슷한 아. 건데 좀 다른 거예요? 네. 아, 냄새는 어때요 형님? 아, 파 옷도 틀리네. 아, 달라요? 좀 밍밍한디? 아, 근데 그 파 향이 나긴 하네요. 요거를 숯에다가 살짝 구워. 그럼 얘가 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벗기고, 그 다음 또 벗겨서 거기서부터 이제 장어를 또 싸서 먹는 거예요. 아. 별미요, 별미. 나 피곤하게 벗기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이거 부대끼네, 또. 집에서 요리는 누가 하세요, 형님? 내가 아니요. 진짜 오늘 형님이 잡았으면 이렇게 손질 안 했을 텐데. 그럼. 아깝고 못 했는데, 뭐 한다고. 자, 여러분 이제 불 다 붙어가지고. 가자! 아 형님 멋있다. 진짜 요리사 같아. 마우이족 같아 마우이족. 아유 소금을 미리 뿌리지 않네요. 굽다 보면은 살짝 오그라들어. 예. 네. 그때 딱 뿌리는 것이죠. 아 소금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벌크를 좋아해요. 형님 좀 멋없게 뿌리네요. 1차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오그라든다. 오, 오그라들죠. 오그라들죠. 와 저기 지그재그 끄는 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와 씨. 우와, 오우야, 오우야. 야, 얘 파 또 슥 올려주네. 너무 기대돼. 무슨 맛일까? 진짜 일반 장어랑 비슷한 맛일까? 우리가 이제 장어집 가면은 200g에서 250g이거든? 보면은 빼짝 꼬라짜뇨. 식감이 좀 어리버리하다고. 근데 요거는 딱 먹는 순간 육즙이 입에서 팍 터져버려, 막. 안 드셔보셨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육즙.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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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이 다 구워졌습니다. 딱 저런 색깔 있죠? 요런 색깔 딱 났을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약간 바삭거림도 있고, 껍질도 아삭아삭하니. 이거 굽는데 30분 걸렸는데 여기 또 있어. 자, 여러분 일단 요거 먼저 먹방 한번 찍고, 저거는 저희들끼리 영상 끊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형님. 우와. 오늘 텐트 아주 그냥 난리 나겠네. 오오오. 근데 목욕탕 아직 안 돼. 뭐, 칠 것도 없더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힘들게 잡은 장어구이가 완성이 됐는데, 제가 잡았다가 마주는 장어랑 뭐, 끄냐? 선생님이 잡은 그 실뱀장어 이런 거 말이야. 차장님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아유 우리 형님이랑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살 보세요. 나 간장에다가 먼저 먹어보세요 형님. 주베르.
그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츄베르? 우와 맛있어? 진짜 리얼로 뮤진이 완전 싹싹 익어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속에서 꽉 찬 게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제일 맛있는. 이 바싹 익은 딱 요 느낌 먹어야 되거든요. 네, 잘 보세요. 이따 하셔야 됩니다. 츄베! 와 미쳤어. 와 이때까지 먹었던 그 장어는 빼짝 꼬라 그걸 뭔지 알겠어요. 이거는 완전 입안에 장어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확실히 찔리신. 확실히 찔려요. 지금 이거 릭 있잖아요. 이걸로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싸서 먹는 거구나. 여기다가 장어를 넣고 장파 넣어가지고. 형님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요. 아 딱 개걸스럽구만. 우리 형 제가 장어 싸드리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맛인지. 나도 한번 이렇게 먹어봐요. 형 옆에 싸주세요. 우리 빠두미님. 빠두미님 한번. 말이 안 나오네. 맛있어요 형님? 자 형님. 슈베르? 어떻습니까 형님? 무겁고 안 해. 새로운 맛이네. 그게 틀리죠. 자 우리 두 딸한테 한마디. 아빠가 장어 사오지 해줄게. 사랑한다. 자 빠두미 슈베르? 어때요? 확실히 강한 것 같아. 아, 확실히 알아요? 어, 우리. 아, 나 너무 먹어야 돼, 나. 추베!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장어 맛입니다, 장어 맛. 손질을 잘해서 그런 거.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 요즘에 냄새가 있었어요? 아, 당연히. 야, 또 시작됐다, 야. 맛있게놓고 지 혼자 먹는다니까. 이번에는 그냥 양파에다 짜서 한번 드셔봐요. 네, 맛있어요. 드세요. 아, 먹어봐. 드세요. 자유롭게 드세요. 다 같이 고생하니까, 진짜. 다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 한 명은 안 고생했지? 뭐 있어? 있어. 그 못 잡는 사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관 수술 할 거예요. 안 먹고 큰일 나, 이거. 근데 여기 다 병이 둘이에요? 셋이죠. 셋이죠. 셋. 둘. 둘. 다 묶었어요. 아, 묶으셨어요? 아유, 어떻게 오늘 풀리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아침부터 한국에서 절대 잡을 수 없는 사이즈의 장어를 잡아서 구워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북쪽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여러가지 컨텐츠를 할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아주세요. 다 같이 빵이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둘은 가능하겠는데, 그. 아니, 우리 형이 어떻게 하자. 형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빵이요!